오늘은 초당사원에 번개 모임이 있는 날입니다. 자, 밥은 알아서 떠서 드실 만큼 퍼서 드시면 되시고요. 예, 남기면 뭐하니까. 자, 이 늦은 늦여름의 상추. 상추. 아, 그러면 또 굴로 막아야지, 굴. 하고, 깻잎도 있고요. 이거는 영월 김 작가님이 만든 반찬입니다. 무슨 반찬인지 모르겠는데, 한번 먹어볼게요. 이쪽은 지금 수산불고기 굽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아우! 아, 불을 껐네. 또 올라오면. 야, 맛있게 생겼다. 아이고, 냄새가. 아, 이게 맛있지 않으면 반칙이죠. 그러니까 누가 굽느냐에 따라서. 네? 누가 고기 제일 잘 굽느냐. 이 물 먹어도 돼요? 언니, 그거 아이고, 최고 말고. 좋은 물. 그렇지. 최고 좋은 물. 잠깐만 기다려봐. 내가 이걸 뭐 보고 시식을 한번 해보시고. 아직 돼지고기 더 익어야 돼. 쭈꾸미는 먹어도 돼요. 쭈꾸미는 괜찮아요. 쭈꾸미는 아까 대처가 되기 때문에. 네, 쭈꾸미는 괜찮아요. 자, 각자 열에 들고. 네. 밥도 여기서 푸고. 자, 이제 와봐. 일단은 이건 이렇겠네 뭐. 쭈꾸미 야채는 대체로. 응? 일단 이게 마음에 안 들어. 오는 거니. 이거 굽는 게 어떻게 해야 되겠어? 이거 똑바로 해놓고 이 기름하고 이게 지글지글 어울려. 근데 이렇게 많이 안 나왔어. 기름이 없어. 네. 야, 이거 왜 청양고춧가루 가지 않나? 아니요. 청양고춧가루 안 넣었어요. 선생님. 뭐 했어, 누가? 고춧가루 들어갔으니까 맵겠죠? 우리 고춧가루는 안 매운데. 매워요? 매워, 안 매워. 꽃이랑 어디 있지, 남자? 어떤 꽃이랑? 다 벗어, 한 병원. 아니요, 있어요. 많이 남았어요. 한 병원 좀 더 보여줘. 싱거워요? 어, 그럼 가져왔어. 맵기만 해. 아, 싱겁다고요? 네. 아, 아우 매워. 뭐, 뺨 뜨고도 몰라. 그 냉장고에 놓았다. 냉장고에 있대. 매콤 쭈구미 불고기인가? 얼른 먹어. 자, 이제는 표삼 먹으면 좀 빨리. 예예. 예. 먹으면서 고면 돼요. 뭐 차도 먹어. 얼른 먹어. 와. 요즘 재면 좀 맛인데 진짜 먹어라. 그래서 먹고 살자가는 게. 그래 살겠어. 와, 오늘 진짜. 돼지고기도 어느 정도 익었겠죠? 사장님 짜서 드신다. 나 이거 짠데. 싸다고요? 네. 아, 그거 짜서 싸게 드신 것 같아요. 드시면 싸게 드세요. 난 이거. 그럼 이거 드시는 거 먹어볼까요? 맛 잘 들었네. 응, 간, 예, 예. 간은 됐어. 그죠? 간이 됐어. 얘는 먹어볼까요? 이게 물이 더 약해야 될 것 같은데? 어? 쭈꾸미, 주삼, 물고기, 쭈꾸미. 쭈꾸미부터 드세요. 쭈꾸미 익었어요? 익었어요? 네. 쭈꾸미 벌써. 쭈꾸미는 안 익어도 먹는 거. 자. 맛있죠? 맛있네. 저거, 아빠는 이건 짜주세요. 자, 그럼 야, 너무 다. 이렇게 많아가지고 어디로 가야지? 아우 힘들어. 여사님, 이리 와. 오세요. 굉장히 맛있어요. 고모. 이거 들고. 이거 하나 들고. 안 먹으라. 아 익었어요. 아 익었어요. 네. 이게 불이 지금 차라리 약해. 네. 언니는 어디 가시네? 야, 된장찌개 기가 막히다. 에? 된장, 그치, 언니? 아, 아까 냄새 즐겨주더라고. 미안해, 맛있겠다. 그럼
거기다 고기를 갖다 놔야 되겠다, 그지? 고기를 자기가 먹은 맛을 봤어. 처음으로. 그냥 담아다 놔야지. 마르가시 여기 있어요. 다 익은 거 아니야? 어? 그리고 여기다가 일단 간장 찍을 거. 네. 저거 이대로. 어깨에다가. 인장 찍을 수 있죠? 뭐 없나? 응? 뭐가? 뭐? 아, 뭘, 뭐가 이제 내리나? 내려오는데 고추 청양 넣었나? 아니요. 청양 안 떴는데. 뭐 매콤해도 먹을만한데 맛있는데. 먹으면 안 돼요? 뭘 해? 소장님은 네, 된장 찌개 드세요. 매운 거 못 드시면. 아, 이제 다 먹었어. 벌써? 응. 와, 맛있어요. 응, 응. 갖고 왔어? 아, 응, 응. 진짜 맛있게 먹어야지. 언제 왔다 갔어요, 응? 다 익었나? 저? 다 익었어. 백자님, 여기 오셔서 깻잎 식사하세요. 누나가 그때 어디서 갖고 왔잖아. 어? 누나가 어디서 깻잎 갖다 놓은 거. 그런데 뒤에 심은 거예요. 아, 그래? 어디, 여기? 어, 잘 했어. 그 깻잎 내가 많이 줬잖아. 짠지 씨 언니, 반가워요. 통할머니 됐네. 짠지 언니 반가워요. 아, 옆에 사람들이 있어서 소리는 못 듣고. 아, 그렇구만. 아, 옆은 없는가? 허공이 재면도 없나? 천천히 먹어라. 허공 재면도 없나? 없나? 천천히 먹어라. 보여? 응? 지금 이거 먹는 거 야. 보여? 야, 아껴 먹어 좀. 제철에 아껴 먹어. 아유, 엄청나게 많아. 어, 많네. 아, 많은 몰라도 애께. 네? 애끼 거 애끼다 똥돼요. 어? 애끼다 똥돼. 애끼 먹어야지. 하여튼 애끼 먹으라고. 옛날 생각해야지. 그럼. 아유, 성숙님 오셨네. 예뻐요. 이거는 누가 예. 하신 거예요? 어? 뭐? 고추. 맛있다. 어, 내가 뽀뽀란 거지. 응요? 응. 우리 구독자님 보고 계시는데 이거 어제 맛있는 저녁에 호박 튀김인 거예요. 튀김. 이거는 이거 이거는 대한민국 처음으로 오이채 짠지 오이채 짠지 이거는 감남 짠지 먹어봐. 이름 잘 갖다 붙여. 오이채 짠지 뭐 완성 없을게. 아직 오이 무치는 오이채 짠나 똑같은 거 아니야? 쌀을 쪘을 뿐이지. 아이고 참나. 쌀을 쪘을 뿐이야. 아유 완전히 틀래. 그래? 지난번에 왔을 때 그 노각으로 하신 거는 진짜 맛있더라고. 아. 도원연님, 저기, 용월 송할머니, 예, 성숙님, 허공님 감사드립니다. 예. 아이, 스튜디오. 아, 파티 좋아요, 예. 야, 짠지 가까이 오지 마, 남자들 셋. 짠지한테 걸리면 대박 걸어낸 게. 큰일 나. 조심해. 언니. 나이 많고. 카메라 좀. 어, 우리 짠지님은 나이 많고 나이가 젊고 이런 거 안 따져. 걸린 거면 걸어낸 된다고. 아, 그냥 안전거리 유지하기로 했어. 어, 안전거리 유지하기로 했어. 우리 짠지님 이렇게 인천서 오셔서 음식을 식당을 했어요. 식당을. 더군다나 인천서 쪽 꾸미 식당을 했어. 그래서 이렇게 맛있게 꾸미 식당은 아닌데 꾸미를 주음식으로 많이 팔았어. 이 집에서. 그래가지고 우리 그거 놀러 가서 옛날에 10년 전에 가 먹고 뭐 이랬거든. 자, 송할머니 허공님 늘 감사합니다 이랬고 송언니 가운데 수고하셨어요. 예, 도훈언니 장기남님 몸도 안 좋으신데 오셔서 맛있는 음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충선님 JS 근영님 야 감사합니다. 충선님 명성승님, 푸름님, 송할머니 근무신가요? 아, 근무. 아주 재수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남들 한창 먹을 때. 그렇지, 그거는 정말이 사람이 더 많이 올 텐데. 야, 충섭님, 예. 저 허공님. 이건 뭐야? 감사하고요. 충섭님, 장진아님, 예. 짠지 언니, 제철이 오빠, 범우님. 반갑습니다. 늘, 오늘 재미있네요. 예, 예. 가, 예.
간단하게 하니까 참 좋네. 대철형님이 제일 맛있게 드시네, 저거 봐. 아유, 대철형님 아주 맵게 먹어, 대철형은. 그건 뭘 그렇게. 아, 좀 드실 줄 아세요? 네. 저건 15,000원짜리, 이건 20,000원짜리. 그러니까. 사우태 때 북에서 내려오다 굶어가 저래잖아요, 지금. 20,000원짜리 먹어가지고. 자, 충성님. 자, 장기란님, 허공님, 감사하고요. 좀 더 가져올까? 아, 허공님은 내일 공주로 날아갑니다. 예. 14대때 7살이었다니까 누가 또 계산하는 사람이 있던데, 지금. 아하하하. 올해 어떻게 되셨다 그러셨죠? 계산. 올해 나이. 한참 해야 될 거나. 두 살 많아요? 49살. 짠지대면 한참. 한참 해야 돼. 49살. 저 그거 있잖아요.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답이 안 나오고. 아, 그거 계산하더라고. 장치. 닭은 닭, 우새끼띠, 개는 개띠인데 양띠는 뭐라 그래? 염소띠? 성숙님, 예, 우리 나보다 성숙 나는 오빠시네. 오빠라니까 그럼 뭐 내가 한번 다 정해줄까? 생일은 12월이에요. 그거하고 상관없어요. 어머님만 어머님은 친구한테 채소리님 일단 숫자에 불과하더라고. 아, 우리 고공님 아주 10년 차이도 참고 이렇게 물이 들어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초등학교 다닐 때 마누라 될 사람을 응해야 하고 태어났어요. 같은 남자끼리는 뭐 1년, 1, 2년도 야, 요게 딱 있는데 그, 아니야. 더 넣어. 나를 끌어당기고 하지 않아요? 속지지? 아니, 그냥 이거만 그냥 넣어. 가우로 삐끼고 차, 찼어. 맛있어? 아니, 진짜 맛있는데? 네? 근데 쭈꾸미가 진짜 좋은 거더라고. 먼저 보내신 거 봤거든요, 열을 때. 아니, 쭈꾸미를 흘려가네요. 아, 문어 같아, 아주. 뭐, 문어 같아? 좋고 그러니까 문어 같아. 딱 한 집에 있더라, 너랑 문어 같아. 아니, 진짜 푸신게 아주 제대로야. 다리 문어 다리야, 다리가. 그래서 이거 빨리 못 보내드린 이유가 제가 음식점 갈 때 중국사람 써보면은 어렸을 때는 굉장히 커 보여요. 이게 물을 먹여갖고 해보면 진짜 조그맣죠. 먹을 수 없어요. 속살이 없구나. 아, 물 먹여서 얼렸구나. 부풀어서. 그래가지고 녹으면 살이 없구나. 그런 거는 어제 사다 죽어도 욕 먹어요. 전에 물 먹인 고기가 많았었잖아. 맞아. 밥을 한 그릇 먹었는데 괜찮았어. 어제 아, 육고기도 잡기 전에 막 물 먹여서 잡고 됐는데. 네, 맞아요. 그랬어. 술술 많이 나가려고. 살 때는 이 많은데 집에 가서 먹어보면 팍 끓어들어. 노래 부르는 거 있잖아요. 자, 여기 오니까 골고루 아주 잘 먹네. 아, 영월. 육태공군. 예. 집에서 먹으면 한 가지 아니면 두 가지 그래. 다 그래요. 야, 뭐 이런 매울 때 혼자 하는 걸로 돼 있잖아. 그거 한 반만 넣어, 반만. 너무 많이 넣지 말아요. 그런 양 하나 어느 정도 됐어. 일은 뭐 조금 해놓고 네가 좀 일하는 거잖아. 일은 그런 식으로 하는 거지. 땀 흘린 거 봐요, 땀. 일을 하면 땀을 흘려서 하면 돼. 깜짝이야. 아, 더워. 그러고 보면 참 땅이 보배요. 안 그래요? 심어서 가꾸기만 하면 이렇게 맛있는 게 이렇게 막 나니. 땅이 보배고 해가 보배고. 네? 해양. 맞아. 땅이 아무리 있어도 바람. 해가 없으면 안 돼. 당연하죠. 좋은 것 같아요. 얼마나 있어? 다 해서 갖고 버리고. 살아나기 때문에 뭘 껴안아서 그래. 조금만 더 그만 넣어. 탔어. 봉구 속에 가신다 했죠? 네. 그러니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송도도 해적장이 있었어요.
동네에 있었어. 10년도 있었어. 10년도 오래됐어요. 그렇지. 인천 씨가 돈이 없어서 팔아먹었잖아요. 없어진 지 한 20년 됐나? 15년 됐나? 거기 중고차. 네. 그 동네에요. 거기가 다 중고차에서 수출하는 아주 사기꾼들 벌벌한데. 인천에서 중고차, 중고차 사면 안 돼요. 다 물에 빠진 차들이 많아서. 바닷가라 또 부식이 금방 된다. 바닷가 차는 네. 그 부식이 빨리 된다고 해서 중고차가 좀 싸요. 그리고 침수된 게 많아요. 빨리 부실 때 바닷가 네. 침수된 게 많더라고요. 침수된 거 조금 그 망하는 거야. 거기는 배드 저거 뭐지? 고깃배 이런 걸 많이 쓰잖아 차들로. 그러니까 막 그거 뒤에다가 싣고 네. 다니고 하니까 트렁크 같은 데 다 잘 봐야 돼. 그래. 바닷가 지역에 살려면 차를 가끔 한 번씩 밑에랑 저기 물세차 해줘야 돼. 네, 그리고 염분이 안 되니까. 왜 언더 코팅이라고 밑에 왜 코팅을 해야 되나 그거 해야 돼. 그리고 저기 이런 데도 그냥 한 번씩 쫙 뿌려서 염분을 빼줘야 돼. 뭐니 뭐니 해도 된장찌개 되나? 응? 된장찌개 되나? 완전 맛있겠다. 완전 맛있겠다. 아, 맛있다. 고기도 맛있고 다 맛있어. 상동이요, 뭐 그냥 상추도 맛있고. 그냥 심심하면 달려와야 되겠다. 달려. 이제 여기 오는 날 오시면 되지. 달려와야 되겠다. 얼굴 철판 딱 깔고. 응? 저거 맛있게 나와. 뭐 나실 수 있나 봐. 뭐 먹는 건 파리? 걱정하지 말아. 그러니까 파리는 주먹으로 때려잡아야 돼. 그래야 겁나 사람들이. 그러니까 파리가 사람들이 모기는 안주면 바로 때려잡으면서 파리는 안 때려잡고 이렇게 쫓잖아. 그거 왜 그런지 아세요 그게? 부러워요. 파리는 앉아서 이렇게 살살 빌잖아. 그러니까 그 참만 못 죽이는 거예요. 아. 모기는 그냥 오자마자 물고. 파리는 앞발로 이렇게 비비잖아. 아. 빌잖아. 잘못했다고 봐달라고. 아유, 죄송합니다. 아, 그러니까 그건 바로 안 죽이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어서. 밥 먹을 때 살게요. 근데 부채가 좀 작은 것 같으네. 예. 많이 작죠? 부채가 없는가? 시끄러워. 먼지 나고. 아까 매월 따인이라든가 좀 너무 크고. 덮밥용으로다가 딱 해줬는데, 꼬들꼬들하게 잘해줬는데. 원래 여기는 밥이 이래요. 예? 여기 소장소한 밥은 늘 이래요. 예. 저도 지금 밥은 별로. 저거 압력밥솥이 아니라, 그냥 일반 전기밥솥. 제철 형님도 땀 많이 흘리시네. 지금 엄청 더워요 지금. 더운 거요? 네. 나만 안 흘려? 왜 나만 농사일 같다는 얘기 아니야 그럼? 고질밥. 담정님도 안 흘리시잖아. 저 땀 엄청 흘려요. 어, 그래? 저 제일 많이 흘려요. 그, 난 농사일까 하고 먹는 거네 그러니까. 근데 땀 많이 흘리는 게 좋대. 야, 우선 벌 타러 가서는 차가 얼마나 막혔는데. 이게 기가 막힌데. 이거 가을에. 예. 뭔데요? 김치 꼬주석이잖아요. 배워서? 거기 나는 원래 이 마늘 없으면 못 먹어. 고추 튀김 이걸 먹나? 아이. 와 밥 두 그릇 먹어서 두 그릇. 내 어류 잘하셨어. 네. 감기는 잘 드셔야 돼. 아침 거 지금 먹어. 아침 거 있다고. 그러라고 한 거 아니에요. 가서 세수하셔야 되겠네. 마음이 아파서. 나한테 시집 와가지고 어디 저 재벌집에 시집 가서 먹고 놀 거 아니에요. 지금 쎄띠 빠지게 돈 얼마 아, 뭐 돈이 없어서 해? 근데요 몰라 재벌집이 좋은 것도 아니야. 보면 더 일거리도 많고 6만원 7만원 되나 뭐 최저임금이 얼마나. 그래서 난 못 먹어. 안 먹어 나는. 그럼 일요일도 가시는 거예요? 어? 일요일도 가고 중간에 먹으시는 거예요? 중간에? 그렇지 이제 어, 특별하면 일요일도 바꾸고 일요일에 관광객이 많이 오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되나? 일요일에 하는 거예요.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